어저께 해그름에 또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강에 나갔었습니다. 집에 와서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핸드폰을 충전시키고 강에 도착했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걸 알았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촬영은 할 수 없었고요. 근데 다행히 또 핸드폰 없는 날, 그러니까 촬영을 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거 낚시인들은 아시죠? 그래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다행히 두 마리 다 바늘을 바로 입술에 물었었고, 그래서 바늘을 잘 뺐고 어제 집에 가지고 와서 기포기를 사용해서 밤새 뒀더니 잘 살아 있습니다. 하나는 뭐 사이즈가 뭐 괜찮지만 제가 이제 보내주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. 하나는 정말 장꾸라지, 장어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장꾸라지, 아주 작은 놈인데 어쨌든 두 놈을 방생하러 데리고 왔습니다. 어저께는 모처럼 바늘을, 운하기 바늘을 썼거든요. 그랬더니 삼키질 않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후킹을 한 5초에서 7초 사이에 후킹을 했습니다. 혹시 작은 놈들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이 살아서 방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다행히 두 마리 다 입술 끝에 물렸고요. 그래서 어디를 방생할까, 어디에 방생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을까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. 제가 작년에 네 마리 방생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재작년 겨울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강을 한번 메꿨는데 작년에 또 메꿨더라고요. 물이 깊게, 아니 강이 별로 파이지도 않았는데. 그래서 제가 방생한 놈들이 살았을지 죽었을지는 모르겠고,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큰 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어쨌든 잘 살기를 바라고요. 제가 수시로 와서 먹이를 먹이는 영상도 찍도록 해 보겠습니다. 그 굴에 들어갈지, 그 굴에 들어가더라도 이놈이 또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달팔하게 살아야 된다. 달팔하게. 하게 살았고요. 원하는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. 잘 살아.